되나. 이제 나만 믿어요.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과거에는 잘 못 살았지만 이제 경제 대국이 됐죠. 이게 모든 게 저희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해서 좀 생을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발목을 잡는 것과 있죠. 이제 그것이 이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무릎 연골에 달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무릎이 붓기도 하고 아프고 그래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절염이 생기면은 운동도 못하고 또 여행도 못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많은 지장을 주게 되죠. 근데 이런 관절염이란 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다 생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60대 정도 되면은 한 50% 정도가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근데 생기는데 그 다 생기는 건 아니고 평소 그 습관, 특히 이제 잘못된 습관, 그 쪼그리고 앉기, 양반다리, 그게 이제 농촌이나 이러면 이제 쪼그리면서 반매기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무릎 관절에 안 좋고요. 특히 또 요새는 이제 건강 상식이 좀 잘못된 거가 있는데 심장을 위해서 일부러 계단을 다니라는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에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릎 관절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많이 다니고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때문에 관절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 좋은 그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관절염을 잘 치료해야 될 텐데 관절염의 그 치료는 그 연골이 많이 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많이 상하지 않았을 때는 연골을 그 보존하면서 하는 치료, 뭐 약물요법을 한다든가 간단한 뭐 연골 조각 같은 게 끼어 있으면 관절염으로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골을 이제 재생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케이스처럼 그 연골을 다 달아서 그 이런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럴 때는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인공 관절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인공 관절을 했을 때 그 치료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픈 거를 동통 완화되는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근데 완전히 그런 정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거나 이런 거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국 그 음식점 같은 거 갔을 때는 그게 쪼그리고 앉아서는 의자 앉기보다는 상해 앉기보다는 이제 의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잘못 생각하는 거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것처럼 막 더 뛰어나고 이런 기능이 도와지는 걸 생각하고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막 뛰어다니고 등산하고 그러면은 인공관절이 조기에 마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리가 될 수가 있고 재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운동은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뭐 초기에는 약물 치료 또 관절염 치료 아주 진행된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아프지 않고 이런 여행 같은 것도 잘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수영 무슨 골프 가벼운 운동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의 노후에 아주 좋은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